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달, 몇 주 있으면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에 금년도는 유난히 정부 보조금 또 실업급여 여러 형태의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도 생각보다 여러 고민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많겠죠.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세무사, 회계사 분들하고 통해서 아주 상담을, 상의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 캐다리쌤과 함께 연방국세청 IRS에서 발표한 사기 형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사기 형태에 대한 12가지 지침에서 나온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꼭 보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관해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분 도용입니다. Identity Thief죠. 한 납세자가, 내가 이제 납세자입니다. 내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했는데 IRS로부터 어느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 건 이상의 세금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을 어느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내 이름과 동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세금 보고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내가 모르는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서 IRS로부터 그러한 레러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신용 도용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12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표가 돼서 12가지 지침으로 마련한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IRS의 편지를 받았을 경우 굉장히 주의하시고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내 개인정보가 도용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IRS의 신분보호특수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옆에 제가 또 달아드릴 텐데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연락처 제가 밑에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싱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싱이라는 단어,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관계에 있어서도 피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싱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귀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도록 부추기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위해서 합법적인 사이트를 위조하거나 원치 않은 내가 원치 않은 이메일을 통해서 나한테 보내온 다음에 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온 다음에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기 형태의 수법입니다. 굉장히 많죠. 연방국세청이나 관련 조직, 그러니까 연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관련 조직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를 든다면 전자식 세금 납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EFTPS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무사, 회계사들을 통해서. 이런 곳에서 보내진 것으로 보여지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죠. 여기에 관한 신고도 제가 옆에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관한 신고를 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메일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처음부터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다시 공유 똑같죠. 예, 한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와서는 소셜미디어 SNS까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텍스트 메시지를 받는 경우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한다든지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접촉이 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가짜이고 캠, 프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 드신 한국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서 신문 광고 또 허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인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여러 형태의 좋은 조건과 제시를 받으면서 나 세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득을 봤다 이런 소문을 들으시면서 따라하는 행동들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열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미국 국민들의 60%는 세무사 또 회계사를 통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0% 정도의 평균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라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고를 하고 있는 대행을 해주는 작성 대행자가 고객들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세금 보고를 해서 내가 많은 세금 환급을 받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세금 보고서에 서명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거나 작성 대행자가 세무 식
특별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금 보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세금 보고서에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요즘에는 이제 파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 세금 보고한 거를 주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아웃해서 종이로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세금 환급보다 많은 금액의 환급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행위. 또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작성 대행을 해주는 대행 수수료가 환급액, 그러니까 내가 환급을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비례를 해서 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환급액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작성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또한 예전에 재작년 같은 경우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신규로 내밀면서 예전에 작성한 일이 없는 양식서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추가하는 경우, 허위 소득 그리고 익스펜스 비용, 세액 공제 등 그러한 내용들을 거짓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예. 하세요.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해요. 이런 식이죠. 자, 다음입니다.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사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막상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은행, 중개인, 그리고 중개인을 통한 그 어카운트, 계좌죠, 대리인을 통해서 소득을 해외에 숨기고 직불카드, 캐시카드, 신용카드 또는 와이어 트랜스퍼, 전신송금 등을 자금을 입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국의 소득세, 인컴 텍스를 많이들 속인다고 하죠.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신탁, 종업원, 그러니까 파견제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면서 발생한다는 익스펜스,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이용하면서 인컴에 대한 부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연방국세청은 미신고 계좌를 가진 납세자 혹은 해외 자산 도피를 도와준 은행기관들을 통한 은행 담당했었던 직원들을 통해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또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IRS에서도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탈세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인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분들한테 또 많이 하는 건데요. 연방국세청 IRS에서 공짜돈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 사기에 대한 부분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광고 전단지나 광고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서류가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 연방국세청 으로부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짜돈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전단지, 플라이어 아니면 이메일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클럽이라든지 또 어떤 요양원 그리고 시니어 케어 센터 이런 곳에서 많이 소문이 나서 잘못된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기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서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하고 수수료만 세금 환급에 대해서 발생을 해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서류가 잘못됐거나 당신은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세금 보고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취를 감추죠.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주, 그 동네 카운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주에 가서 또 다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복지보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프리,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행해지는 형태의 예를 하나 드리면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있지도 않은 사회보장환급금이라든지 리베이트를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사기를 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IRS에서는 $5,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인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허위로 부풀린 소득, 인컴 및 익스펜스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세액 공제 환급금을 최단으로 받기 위해서, refundable, 리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대한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 소득 입금, 인컴이죠, 그러한 내용을 자영업 소득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저소득 근로 earned income tax credit과 같은 세액 공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발생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인컴 그리고 소득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고발 고소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굉장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로 부풀린 소득 및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굉장히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양식서 1099이라고 있죠. 환급청구서의 허위작성입니다. 세금보고서의 환급청구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양식서 1099을 발행할 때에 OI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Original Issue Discount의 약자인데요. 허위정보의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 많은 분들이 허위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되지도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3자의 정보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기 음모나 그러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비간접적으로 결부, 연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선동을 해가지고 당연하게 사람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의 종류, 품목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당신은 그 부분을 빼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고 이상하게 청구를 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임금이 내가 받는 웨이지가 없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제로로 낮추는 방법으로서 양식 4852 혹은 W2 폼으로 대체를 해서 그리고 혹은 수정된 양식 1099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사기 방법인데요. 지급자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임금과 웨이지와 세금을 부인하는 난 받은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내역서를 세금 보고하면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돈을 받아놓고 현금을 받아놓고 또 현금 위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웨이지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로로 보고하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IRS에서는 확인을 하고 근거를 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는 우리 한국분들한테도 또 많이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선단체 및 공제액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분들 거의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계시죠. 또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서 도네이션 그리고 헌금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장학금 그리고 내가 다니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서포트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행해온 모든 그 자선단체와 기관들에 대해서 허위로 그리고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서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또한 여지까지 아무 일이 없으셨던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IRS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사 소유권, 그러니까 세 회사의 대표자 에 대한 소유권의 위장이라는 내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보고하고 있는 대표자의 이름이 허위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유령인 사람으로 대신 나타내서 고용주 식별번호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텍사 아이들을 신청하고요. 회사 소유주의 실질적 소유주가 애매하게 제3자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는 스탁, 주식이죠. 그리고 신탁. 그 다음에 국채, 공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의 남용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 또 재산을 해외로 돌리시거나 또 금융관계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방국세청이나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사실 중소기업,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텐데요. 정보가 신탁 남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국세청 IRS에서 발표가 되어서 매년 이 부분을 확인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유난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세금 관계에 있어서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12가지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기의 방법, 사기의 형태, 그리고 사기에 대한 조건을 발표를 해드린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쪽 화면에
있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주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명심하시고 한 번쯤은 보시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분들, 또 특히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갖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2가지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되돌리기 한번 하셔서 영상을 다시 보시더라도 숙고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 있는 우리 뉴욕 기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뉴욕 기다리쌤의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